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보호망은요, 6월 10일 날, 이제 며칠 전이죠. 야심차게 라이나 생명에서 종신보험 시장을 뛰어들었는데요.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치아보험 혹은 재가급여 뭐 이런 쪽으로 특화된 회사예요. 물론 보험금 잘 나오기로 유명한 회사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단기나 종신보험, 유병자, 뭐 간편보험이나 표준체 보험이나 무려 몇 프로예요? 무려 124.5%의 어마무시한 환급률, 거기다가 카드 납입도 가능하고요. 또 거기다가 사업비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단기나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이 높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급률도 매우 좋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 할인도 있기 때문에 최대 25,000원까지 보험료 할인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종합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라이나, 네. 라이나, 단기나 종신, 후발 주자, 라이나 드라이브의 어깨 주목이에요. 일단은 신상품이 10일날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례적으로 포스터 대거 홍보. 라이나는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라이나 생명이긴 하지만 라이나는 치아보험이나 재가급여나 건강보험이나 요런 쪽 위주로 거의 다 추천을 해드리지 종신보험은 솔직하게 잘 취급을 안 하는 회사인데 웬일이야. 라이나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7년 납입으로 10년, 3년 거쳐서 10년의 비과세도 받으면서 124.5%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5년 납하고 5년 거치 KDB 생명도 나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7년 납입을 해야 목돈을 가져갈 수 있고요. 유일하게 카드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도 쏠쏠하게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급률도 높고 카드 종류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좋다는 거죠. 라이나 생명이 최근에 처음 출시된 단기나 종신보험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다른 생명사에 비해 상품의 출시가 늦은 만큼 환급률과 시책을 높여 시장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단기나 종신보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과세 결정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라이나 생명이에요. 소비자, 판매자 니즈 높여 출시가 되었어요. 10일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 생명은 전날 단기나 형태의 더 채우는 종신보험을 출시했어요. 단기나 종신보험은 2019년 KB생명, 현재 KB라이프죠. 여기서 가장 먼저 출시가 되었고요.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짧고 해지 환급률이 10년 이내로 짧은 게 특징이었어요. 라이나 생명의 단기나 종신보험은요,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늦었어요. 앞서 경쟁사들은 신한생명이 135%였죠. 농협생명이 몇 프로였죠? 133%까지 높은 환급률로 매출을 끌어올린 바가 있어요. 하지만 더 채우는 종신보험은 늦게 출시된 만큼의 상품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 7년 납입의 환급률은 124.5%로 환급률이 가장 높은 곳과 비교해도 0.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법인 대점의 시책도 높은 편이고 한 대점 지사장을 라이나 관계자가 이전과는 다르게 포스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업계에서 라이나 생명이 단기나 종신보험을 출시하기 전에 GA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판매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혜택인 카드나 가능한 종류도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에요. 신용카드 납입이 가능한 비치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 농협, 시티 9개 회사로 처부라이프 생명 국내 정카드사 다음으로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자, 보다 고객이 보험료 납입 규모가 큰 단기나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연말 전산에 유용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카드를 많이 쓰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충족할 수가 있고요. 특히 롯데카드로 제휴를 할 경우 보험료 할인까지 돼요. 30만원 이상 쓰면 4.3%가 적용돼 13,0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죠. 일단 150만원 이상 쓰면 8.3% 약 25,0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영업 현장에서는 이 같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라이나 생명의 단기나 종신보험 환급률이 136%에 달한다고 마케팅하고 있다. 자, 카드 납입까지 되면 전체적으로 136%에 달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경우 기납이 플러스로 가입하면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과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요, GA채널 한편에서 단기납 시장을 평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타사 경쟁력을 다 해치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회재정부 일단은 결정 여부가 촉각이 되고 있어요. 자, 업계에서는 늦어도 내달까지 발표될 과세, 당국의 단기나 종신보험 과세 결정의 여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이 단기나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 형태로 팔리면서 비과세 혜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 한다는 취지에서 과세 당국은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한 관계자는요, 높은 수준의 특정 환급률 가입자에만 과세를 부여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전체 단기나 상품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에 과세 당국에서도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준으로 권고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지 않겠나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라이나 로고가 바뀌었어요. 각 회사마다 단기나 종신보험, 단기나 종신보험 가입 연령에 대해서 저 보험안과 허심탄회하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입 연령이에요. 네, 가입 연령. 뭐 5년납, 7년납, 10년납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5년이나 7년 많이 하잖아요. 7년은 일반 같은 경우는 거의 70세까지. 어우, KDB는 75세까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70세, 라이나도 10일날 출시가 되었죠. 70세까지 단기나 종신보험 가입이 된다는 거. 간편은 73세, 거의 연령대가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라이나는 역시 표준이나 일반이나 70세까지. 그 10년 같은 경우도 70세, 5년도 역시 70세. 라이나는 5년이 판매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 KDB 생명 같은 경우는 75세까지 가입 연령을 높게 해놨습니다. 자, 10년 납입은 역시 70세가 주름잡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뭐 라이나 같은 경우는 65세, 70세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한눈에 보는 저의 예약 단기나 종신보 5년 납입이에요. 자, 5년 납입 때는 일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환급률이 어디가 높을까요? 1,000만원당 보험료가 역시 푸본현대가 가장 좋고요. 10년 시점에서 124.3%, 나머지는 거의 다 122%예요. 124.6%. 어우, KDB도 높네요. 그죠?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5년 납입하고 5년 거치하면 10년에서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124.6%.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푸본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KDB 푸본 생명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죠. 간편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지금 5년 납 있을 때 16만 7천원, 그리 나쁘지 않아요. 완납 시점에서 99%짜리도 있지만 푸본은 96%, 10년 시점에서 해지 환급률은 123.3%, 가장 높습니다. KDB는 118%죠. 그래서 10년은 그렇게 추천을 안 해드리고 5년나 5년 거치하면 푸본 현대나 혹은 KDB 생명 뭐 5년나 5년 거치 이런 식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은 7년 납입하고 3년 거치. 7년 납입하고 3년 거치했을 때 이제 10년 비과세죠. 10년 됐을 때 어디가 좋은지 한번 볼게요. 일단 DB 생명 거의 7년 납입했을 때 99%,
거의 다 99%예요. 뭐 신한 100%, 푸본 현대 100%, 거의 1% 차이는 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처부도 100%, 라이덴생명은 99%, 여기서 좀 차이가 있네요. 완나 시점에서. 하지만 7년 납입하고 해지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무조건 3년 거치해서 10년까지 유지를 해야 되니까. 10년 시점에서는 지금 DB생명은 123%, 농협도 123%, 동양은 124%, 동양도 카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KDB생명도 124.7%, 푸본현대도 124.8%, 하지만 라이나가 124.5%, 지금 DGB랑 근데 ABA랑 거의 다 똑같아요. 하지만 카드나 비비 되고 카드나 포인트로 인해서 최대 매월 25,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라이나 생명에서는 약 136%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절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편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환급률이 낮아요. 122.5, 124.2. 하지만 라이나는 DGB처럼 표준형이나 표준형이나 아니면은 유병자나 똑같이 환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물론 기본 보험료 자체는 라이나 기본 보험 자체는 일단은 라이나가 좀 더 저렴하겠죠. 자, 다음은 10년이에요. 10년 거치했을 때 어디가 유리할까요? 10년 시점에는 115%, 119%, 120%. 아무래도 매트가 좀 더 유리하죠. 그리고 농협 114%. 에게 거의 다 작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0%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APA, DGB, 그 다음에 라이나 이런 데는 120%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APA나 DGB나 라이나나 이런 소형 회사들이 환급률은 더 높다는 거. 하지만 5년 거치해도도 높은 데가 어디예요? APA, DGB 뭐 몇 군데가 있죠. 네, 그리고 KDB 그리고 처브라이프가 무려 130%까지 10년 납하고 5년 거치해둬서 일단은 135%까지 받을 수 있다. 간편 같은 경우도 환급 시점에서는 약 뭐예요? 120%. 그래서 120% 정도 라이나가 일단 7년 납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년 만기하면 120%, 10년 5년 거치해서 15년 때는 129.8%까지 높은 환급률로 받을 수 있다. 물론 KDB도 131%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라이나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카드나 미비되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와 같이 활용하다 보면 거의 뭐 어떻게 되죠? 거의 136%까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 라이나 생명 보험 엔트로라고 있어요. 보험 엔트로. 보험 엔트로가 있어서요. 일단 보험 엔트로는 어떻게 신청하냐면 카드 발급 방법은요, 우리 AR센터 있죠? ARS, 그래서 1577-3875 혹은 공영발급센터, 그래서 1588-81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혹은 롯데카드 앱에서 라이나 생명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롯데카드에서. 혹은 뭐 지금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라이나 생명 홈페이지에서 지금 클릭하시면 여기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 연회비가 2만원이네요. 그죠? 연회비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 뭐 여러가지 있어요. 뭐 2만원이고 연회비 2만원. 하지만 할인을 많이 받으면 되니까 2만원. 그리고 뭐 여기 보시 라이나 결제할리 뭐 이용시적 여러개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신청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면 라이나 생명 보험 에로카가 있어요. 에로배우도 아니고 에로카? 네. 에로카가 있죠. 여기서 보면 발급 정보 확인 프로세스예요. 카드 신청하기 완료 후에 당일 카드 발급 및 그 다음에 일단 실물 카드 수령 전에 보험료 결제를 위한 결제 정보,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 고객 LMS로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같은 경우 LMS 일단은 여기 보시면 롯데 카드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월 인증 하시고 카드 비밀번호 앞자리 두 자리 누르시고 카드 정보 확인해서 롯데카드 발급 정보를 하시면 이게 바로 끝이라는 거죠. 일단은 카드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Q&A 한번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까봐 저 보험왕이 Q&A 만들었습니다. 자, 라이나 생명 보험료 할인 카드
보험 엔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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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롯데카드 저 Q&A예요. 일단은 제휴카드 발급 직후에 초회 보험료 할인이 되나요? 제휴카드를 최초 발급한 경우에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다음날 말까지 이용 실적 상관없이 13,000원까지 얼마요? 여기 보시면 13,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인을. 그래서 13,000원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카드 발급 직후 보험료 결제 시 초에 2회차 13,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카드 발급 3개월 차에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에는 보험료 할인이 됩니다. 전달의 이용 실적은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이며 자동이체도 필수하다는 거죠. 자, 종신보험은 초에 납, 그 다음에 2회차 라이나 생명 고객센터로 통해 제휴카드로 계속분 자동이체 신청해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라이나 생명 종신보험 월 30만원 계약을 제휴카드로 결제 시에 카드 이용 실적에 매월 보험료 결제 금액도 포함되나요? 라이나 생명 기계약은 없고요. 종신보험 한 건만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는 카드 실적 인정이 제외됩니다. 타사 보험료 결제 금액은 전에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결제한 카드로는 포인트가 생성이 안 되고 다른 걸로만 이용 실적이 가능하다는 거. 자, 세 번째, 라이나 생명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 제휴카드로 결제 시 할인 적용되나요? 자, 전달 이용 실적의 충족 시에는 기존 계약도 할인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라이나 생명의 두 건 이상 계약, 신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는 할인은 보험료가 큰 계약 순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보험료 할인받은 계약의 보험료, 잔액은 카드 이용 실적 산정 시 제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험료 납입 기간 전 기간 보험료 할인이 되는 건가요? 자, 전달 이용 실적 기본 충족시에는 할인 적용되는 계약의 납입 기간 정기간 보험료 할인 적용됩니다. 단, 카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일단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재발급 및 자동이체 재등록을 통해서 혜택을 유지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나 생명에서 야심차게 롯데카드와 제휴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라이나 생명 보험 에로카예요. 보험 에로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드명 일단은 라이나 생명 보험 에로카. 그래서 런칭은 24년 6월 3일부터 6월 방송부터 미디어 채널. 그래서 제휴 카드 노출이 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카드 발급은 ARS 모바일이 있는데요. 일단 ARS로 하면 전용 발급센터 여러 가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락처 사이트 앱 1577-3875 그 다음에 1588-8000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즉시 발급은 ARS나 모바일로 카드 신청했을 경우 당일 20분 내로 발급이 되고요. LMS 일단은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 확인, 그 다음에 당일 결제 가능, 단 신용불량자 특이 케이스의 경우는 발급 시기가 추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당월 할인 같은 경우는 최대 150만원 쓰기도 쉽지 않죠. 150만원 쓰면 25,000원까지 할인이 되고 보험료 할인에 대한 부분은 최대 150만원 할인 받으면서 8.3%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